요즘에도 끼니를 걱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결식 문제에 놓여있는 아동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만이라도 결식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전 청주 지역에 행복도시락을 주 1회 제공하고 있고요. 행복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고용 창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거든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들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서 행복 GPS 같은 위치 추적기가 꼭 필요하죠. 치매나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니까 더 많은 가정에게 널리 보급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좀 응급 상황이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버브랜드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께 AI 스피커를 보급해드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적적함이 채워지고 생활도 편해지고 안전까지 지켜준다니 저의 작은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하는 것 같은 이제 뿌듯한 마음입니다. 2012도서관에 행복 IT 스터디랩이라는 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코딩할 수 있는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생겨서 누구든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행복 IT 스터디랩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IT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IT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ICT 인재를 양성하는 하인슈타인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보람찬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지원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더 얻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미래의 아인슈타인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저희 구성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겁이 나더라고요. 음악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만나고 지원을 받고 아이가 부담 없이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지만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 나눔 기금,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한 행복 나눔 봉사단 사업을 통해서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첨단 기술을 사람과 연결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SK 하이닉스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